진주교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8개 교대와 2개 대학 초등교육과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이라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0년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둘 수 없다며 이번 주 일요일 서울에서 전국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